안녕하세요. 콘도닥터맨 시드맨입니다. 여기는 부엌의 한쪽 부분인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조리 기구들 있죠? 뭐, 빵도 구워 먹고 하는데, 밤에, 야식 먹으려고 잠깐 저는 이쪽으로 옵니다. 뭐, 라면 끓려면 밑에 라면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뭐, 라면 꺼내거나, 뭐, 다른 거뭐할 때, 이 근처 왔을 때, 저는 불을 켜진 않아요. 여기 보면 센서등이 있잖아요? 이 센서등이 자동으로 불이 탁 들어옵니다. 제가 저걸 처음 설치해 사용한 게 작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월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글을 몇번 적었었고, 실제 한번 써보니까 뭐 오래 가더라 하고, 제가 좀 쓰고 난 다음에 글을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글을 적어둔 게 10월쯤에, 작년 10월쯤에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정확히 이제 더 전부터 썼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썼는데 배터리를 한 번도 교체를 하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된것 같아요. 지금 계산상으로는. 그래서 실제 사용해봤을 때, 1년 정도 써봤을 때의 느낌을 좀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제품은 빛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들어오는 형태예요. 그리고 앞부분에 저 부분 센서인데, 제가 한 5m, 6m 더 멀게도 지나갈 때, 감지가 되면 이게 불이 탁 들어와요. 근데 이게 불이 아주 밝고 환한 불빛은 아니다 보니까, 막 눈부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일부러 이렇게 막아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막아둔 거고요. 근데 저 전면 부분이 이제 센서이기도 합니다. 이걸 꺼내 보면은 뒤쪽에 이제 그 금속인지 잘 모르겠는데 플라스틱으로 된 이게 그 플레이트를 달고 이제 저기다 고정을 해놓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들어있는 건전지가 AA 사이즈의 주황색 이 건전지 이거 기본으로 같이 들어있습니다. 건전지가. 그래서 저는 이 기본으로 들어있는 전지를 썼는데 지금까지 전지 교체를 한 적도 없고 이게 충전지가 아니기 때문에 충전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문제없이 계속 썼습니다. 이건 제가 지나갈 때마다 불이 계속 켜졌으니까 최소한 하루에 한번 정도는 켜졌거든요. 제가 여러 번 다니기도 했으니까. 그런데도 오래 가네요. 예전에 제가 국내 제품이 한데 이렇게 하얀색 빛이 들어오는 제품을 써본 적 있어요. 센서도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AAA 사이즈 건전지가 3개 들어간 형태였습니다. 근데 배터리가 생각보다 좀 빨리 떨어졌어요. 밝고 환하고 좋긴 한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씩 계속 교체해줘야 되고 아니면 충전지를 충전해줘야 되고 꽤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배터리가 오래 갑니다. 지금 1년 가까이 써봤는데 배터리 교체가 아직 없었다는 거 봐서는 뭐좀 진짜 자주 켜지고 꺼지고 하는 환경에서도 제 생각에 한 5개월은 갈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 제품을 좀 추천할 만하고 그리고 밝기도 두 가지 밝기 있는데 제가 어두운 밝기로 해놓지 않고 가장 밝은 밝기로 했었어요. 가장 밝은 밝기 썼었는데 그렇게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조명이 아주 엄청나게 밝은 빛은 아닙니다. 네, 보면 은은하게 좀 빛이 들어오는 약간 형태인데 밤눈이 좀 밝아진 상태. 그러니까 주변이 완전히 캄캄하고 여기 왔을 때는 이 정도 밝기로도 여기 있는 사물들이 아주 환하게는 안 보이겠죠. 하지만 보입니다. 충분히 충분히 빵을 골라서 넣어서 뭐 돌릴 수 있고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밝기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거를 좀 추천을 해보고 싶어요. 가격도 만 원입니다. 만 원. 만 원밖에 안 하고 한 번에 구매하실 때 여러 개 구매하시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뭐 벽면에 여러 개 붙여놓는다든지 옷장에 넣어놓는다든지 뭐 이런 거 안에도 넣어놓어도 좋겠죠. 그래서 전기로 조명기기 연결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주 문을 열고 닫고 하는 부분인데 어두워서 좀 불편했다면은 이런 걸 달아두면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 외에도 지금 제가 소개했었던 제품들 이렇게 쭉 있는데요. 네, 제가 요즘 정말 자주 잘 쓰고 있는 에어프라이어. 네, 밤에 냉동 제품 같은 거 이렇게 녹여서 먹을 때 이거만한 게 없어요. 피자도 먹고 난 뒤에 좀 단단하게 굳었을 때 여기 넣으면은 처음 먹을 때만큼까지는 아니지만 한90% 정도까지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뭐 냉동 제품 뭐 여러 가지 먹어봤는데 그 치킨 너겟? 치킨 너겟도 뭐 CJ에서 나온 것도 있고 뭐 여러 군데 나온 게 있더라고요. 할인도 먹어보고 다 여러 가지 먹어봤는데 할인도 부드러운 맛에 맛있고요. 그리고 치킨 너겟 그 CJ 거 개인적으로 약간 그 표면 부분의 피랑 그리고 내부 안 살이 약간 좀 씹히는 맛이 있어서 CJ 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CJ랑 그 치킨 너겟 할인 거 추천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꼭 써보세요. 이것도 링크를 영상 하단에 둘게요. 그래서 이 샤오미 센서등 네. 이거를 사용하는 그 구매할 수 있는 링크랑 그리고 이거랑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구매를 해서 한번 써보세요.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한 제품입니다. 강추예요.
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